네,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고수를 찾아라, 전설을 만나다의 리포터 황철순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근육이 가장 큰 사람, 그리고 향후 10년 동안 아시아에서 나올 수 없는 그런 존재, 이 보디빌딩이라는 운동을 그냥 갖다가 인생에 그냥 갈아서 넣고 막 빠넣은 대흉군 연쇄살인마, 대한민국 최초의 오픈 보디빌딩 올림피안입니다. 이승철 선수를 소개합니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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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참 트럭이 와서. 트럭이 와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지난번에도 설명했죠. 미스터 코리아라는 거는 대한민국 최고 1등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한국 최초의 올림피아 오픈 올림피아 선수죠. 정말로 다 모든 최초라는 걸 다 갈아엎은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향후 10년, 20년 후에도 아시아에서는 이런 존재가 나오지 않을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분은 숨어도 숨겨지지가 않아요. 제일 큰 사람,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사람. 형님, 그 이번에 또 대회 또 준비하신다고. 아, 이번에 이제 미국에서 한 8월 6일 날 템파 프로라는 대회가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열심히 준비 중에 있고요. 7월 중순쯤에 미국에 가서 되게 유명한 미국 트레이너죠. 닐일이라고 하시는 이제 트레이닝 하면서 시합을 준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승철 선수의 이번 템파 프로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 저도 어디 가면은 가슴 하면은 안 지는데, 오늘 진짜 찐 가슴, 대한민국의 찐 가슴을 오늘 만나서 오늘 가슴 운동을 한번 제가 쫓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보시면서 이제 운동한 거 많이 참고를 하시고요. 많은 동기부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바벨로 하는 건 중량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머신으로 하는 거나 뭐 플라이 같은 거는 적당한 중량으로 횟수 위주로, 네, 이렇게 반복할 생각입니다. 네. 아, 이렇게 그립을 넓게 잡네요. 역시 클라스가 다르죠. 제가 그 전에 보여줬던 운동 방법이랑 많이 틀리죠. 그립도 넓게 잡고, 과거에 이제 아놀드 슈워제네거나 제이 커틀러가 이렇게 넓게 잡고 했잖아요. 몸판 모양이 다르면 되게 민감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거 안 좋아야 돼. 근데 저는 전혀 민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근육한테 자극만 잘 주면 되는 거지, 20을 끼었다 30을 끼었다 이 근육은 지금 100kg가 들었는지 200kg가 들었는지 모르는 거거든요, 근육한테. 하나, 둘, 셋, 넷, 다섯, 둘, 넷, 다섯. 확실히 이승철 선수의 장점이라고 하면 이 사이드 체스트 포즈에서 이 윗가슴이 꽉 차 있는 게 보일 거예요. 이 반대쪽 윗가슴이 이렇게 넘어오잖아요, 이렇게. 지금 자료 화면 나가고 있죠? 바로 이 부분이요. 예. 예, 초보자 분들은 그냥 내렸을 때 팔 안의 각도가 한 80도, 90도. 80도에서 90도. 예, 그 정도 되게 간격을 잡아주시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야, 어이, 뭐, 쉬는 시간 없이 하네.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사이즈도 큰 사람이 왜 저 무게 갖고 저렇게 했는데, 이 현장감은 거의 쉬는 시간 없이 돌아간다 보시면 돼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섯, 여덟, 둘,
말이 안 나온다. 말이 안 나지. 자, 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 오늘 날씨가 더워서 좀 더 힘든 것 같네요. 어깨 부상을 입은 지 되게 오래됐는데 20대 후반부터 그래가지고 벤치를 잘 못해요. 가슴 운동이 제일 안 된다고 봐야 될까. 살아있다. 전설이 살아있다니. 그러니까 가슴뿐만 아니라 어깨, 팔 모든 그 엉덩이까지 팔 치면서 거기서 짜줘. 팔 치면서 거기서 어깨 쓰지 말고. 그렇지 그렇지. 거기서 멈춰. 팔 치면서. 그렇지. 응. 여기 구간에서 모으려고 하는 순간 어깨랑 팔이 힘들어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와우, 셋. 봐봐, 가슴에 힘이 아예 안 풀리잖아. 넷, 다 살아. 계속 힘이 들어가 있어. 수축할 때나 이완할 때. 라이브웨이트, 이즈웨이트, 컴온. 지금 운동이 평상시보다 뭐 힘들게 한다거나 뭐 그런 식은 아니죠? 똑같아요. 항상 하던 대로. 네, 저도. 아,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후반부인데도 밀 때 허리가 안 말려. 끝까지 그 검상돌기를 없이 치고 있잖아. 이게 어려운 거예요. 나중에 힘들면 다 허리를 말아버린단 말이야. 가슴을 꺼뜨려버려. 내 가슴을 흉곽을 계속 살리고 있잖아. 이게 어려운 거야, 사실. 요 깨를 하면 되지.
거의 뭐 안 쉬고 고중량으로 계속 그 체력을 유지하고 있어요. 알고. 여러분, 케이블 하실 때는 절대 초보자들은 고중량을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대한민국의 국보이자 아시아의 자랑입니다. 이승철 선배님에게 가슴 운동을 배워봤는데요. 많은 분들이 보고 어이씨 저게 사람인가, 하지만은 나도 저런 꿈을 가져야겠다 라는 동기부여도 될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몬스터짐에서 가장 비싼 헬스용품이죠. 30만원 상당의 카딜로 웨이트벨트예요. 소가죽인데 30만원 상당인데 이거 무려 3개라고 그래서 100만원을 치네. 이승철 선수와 황철순의 친필 사인을 해서 3분께 보내드린대요. 그 3분은 9주 뒤에 있을 템파 프로 응원을 가장 멋있고 센스있고 정말 힘찬 메시지를 남겨주신 분 댓글에 3분을 추천해서 이 30만원 상당의 이승철 친필 사인 카딜로 벨트를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몬스터짐에서 또 이런 이 선수들, 우리 지존들, 그리고 우리 고수들을 위한 그런 행사를 많이 진행해주고 있는데요. 이 방송을 나가고 나서 또 이틀 동안은 이 밑에 지금 몬스터짐 할인 코드가 있어요. 몬스터짐에 접속하셔서 10% 할인의 기회까지 한번 잡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운동은 절대 공짜로 배우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들 대신해서 이수철 선배님께 소정의 레슨료를 대신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화이팅! 이승철 화이팅! 화이팅!